우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 Ring of Fire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일관과 CN의 그 퍼포먼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동영상이 차단됐어요. 예, 아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데 열심히 아마 제 입장에서는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Ring of Fire 참가자들에 대한 리액션을 해볼 텐데 이번에도 두 명의 래퍼들의 퍼포먼스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볼 래퍼는 아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래퍼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래퍼인데 털디드라는 래퍼인데 제가 이거를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잘하는데? 약간 베테랑 래퍼의 느낌이 나는 래퍼처럼 보여가지고 한번 이 래퍼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퍼포먼스를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톨디드의 퍼포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 처음부터 시작부터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그 벌들 중에서도 되게 센 막 장수 말벌 있죠. 장수 말벌이 이렇게 공격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작이 약간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타이트하다. 아 일어났죠? 지금부터 이제 좀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 사실 이분의 래핑은 제가 지금까지 태국 힙합에서 트래핑을 하는 래퍼들한테 들을 수 있었던 바이브와는 달리 굉장히 공격적이고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네?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 점이 이 래퍼에 대한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라이밍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또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약간 유연하게 바꾸니까 또 굉장히 또 플로우 드는 재미가 있어요. 올패스죠, 올패스. 저는 이 래퍼가 이제 올패스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1대1 배틀일 거잖아요. 약간 이런 톤 자체가 약간 공격적인 바이브를 가진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대1 배틀에서 이 래퍼의 좀 진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1대1 배틀이 약간의 팀워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아마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사는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플로우가 상당히 공격적이어서 제가 생각해낸 의견이에요. 자, 제가 이번에 비디오를 볼 대상은 바로 이 굉장히 어린 친구입니다. 스프라이트라는 래퍼예요. 나이가 아마 13세 미만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굉장히 어립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음악을 들었거든요. 하이트레인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이 곡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의 주인공이 그 썸네일의 그 여자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 스프라이트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성적이어서 이게 남자 목소리인가 여자 목소리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였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쇼미더머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린 나이인데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 쇼미더머니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만한 분이 아마 조우찬. 지금요 두살 인생의 완벽한 정점. 여자 친구들은 나랑 친하다고 정점. 조우찬 군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죠. 이렇게 어린 참가자들은 정말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으면 쇼미더머니에서 다른 성인 래퍼들보다 더 높은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한국 쇼미더머니를 비춰보았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시각에서 보면 성인 래퍼가 랩을 잘하는 거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린 래퍼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실력을 보여줬을 때 받는 스포트라이트 주목도나 인기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린 꼬마 참가자의 그 놀라운 실력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해서 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프라이트의 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야, 시작부터 노래를 하네? 잠깐만, 이거 가사를 이 친구가 직접 쓴 건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기가 직접 썼으면 이건 더 대박이야. 아, 되게 잘한다.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 되게 의외로 맑은 목소리인데도 공격적으로 내지르는 게 또 인상적이에요. 몇 명 일어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프로듀서 팀들에서도 영입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팀 체제로 가서 경연을 할 때를 대비해서 다들 지금 약간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그치, 이게 노래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와, 노래로 갔다가 랩으로 갔다 자유자재네. 올패스죠. 로컬 바이브도 갖고 있는 데다가 의외로 놀라운 랩 실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TV에서는 인기를 끌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성인 래퍼들보다. 상당한 약진이 예상이 돼요. 한국의 조우찬 같은 친구가 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라이트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스프라이트의 어떤 곡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곡 소름 돋았거든요. 이 미친 바이브는 도대체 누구일까? 진짜 그 썸네일의 여자분으로 생각을 처음에 오해할 정도로 바이브가 성인 아티스트들한테 나오는 바이브가 느껴지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린 꼬마 아이였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미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잡고 시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조우찬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진짜 미친 실력을 갖고 있는 어린 래퍼들이 정말 대단한 활약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굿.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